지죽은데 조용하지라. 왜 그러팠어? 침묵은 금이다 생각한 우리 집 영감 때문이지라. 누가 전화 와요 그러면 그래도 어찌 알고 싶어. 그런데 말을 안 해줘. 그럼 나는 이렇게 대고 막나. 말하라고. 그래. 그래. 식사 때는 말을 하지 마라.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식부러. 아, 그래요? 요새는 영감이 식사 때만 말을 안 하시오. 노상 입에 작거를 채우고 있지. 여보세요. 이 오늘 보내려고 왜? 아이고 잘 먹었단 말도 아주 생전 해주질 않는단께. 바쁘네요. 몰라 바쁜가 나가면. 몰라 바쁜가 안 바쁜가 그것까지는. 아이고 그나저나 영감 밥 먹자마자 의대로 출동 준비를 하셔. 어디 가세? 이봐요 듣고 있어요? 어디 가나? 내 말 듣고 있냐고? 내 말이 어디 가? 말을 무시하세요. 예? 예? 아이고 열불 나는 거. 어찌 저래 사람만의 데코를 하는가 모르겠어. 어우 제가 다 답답하네요. 여기 왔을 거라고 내 짐작은 했어라. 게이트볼 치는 것이 우리 영감 하루의 시작이거든. 1번. 그럼 1번이 앞차. 1번. 1번은 이것이고 2번은 이것이고 3번은 4번 5번. 말씀 많이 하시는데. 1번 제일 위에 도가 이 고이 서야만이 1번! 제 이제 통화 맞죠? 아이 공식 말해야 무조건 통화라면 통화를 불러줘보고 통화해야 하고. 근데 영감 맞아요? 어찌 말하기 따다다 잘한겨. 코치를 한다고 일이 이렸나 저렸나고 코치를 해줘. 그럼 여기서 제일 잘해요? 네. 그러자 일꿀게 잘하지. 이제 우리 게이트볼장에서 한마디로 말해 선생님이요. 집에서는 입에 거미줄만 치더만 밖에서는 요렇게 딴 사람이었구만. 내가 주장한 일 한 10년 되지. 10년이야 여우 주장이 뿐만 아니라 군주장도 돼. 군주장을 해 주로. 아. 군주장 이제 어디 도대나 전국대에 가면은 주로 내가 주장을 많이 하지. 어쩐지 대회 있을 적마다 마상 군산 전국으로 돌아다니더만 저거 탈라고 그랬구만.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왜 아내분하고는 같이 안 하세요? 이제 나 같이 하면은 이제 집안일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누가 할 거야. 그럼 걱정되는데 뭐예요? 내보고는 그니까 집이나 지키라는 것이요? 그러면 안 되지라. 아이고 내 속은 있는 대로 다 뒤집어 놓고 푸짐하게 한 턱은 친구들한테 써는겨? 예? 아, 100점 만점이에요. 어디든지 100점 99점 인기가 100점. 좋으시네요. 인기 많으신데 나를 그렇게 좋게 봐줄게 그러지. 아이고 100점 맞으니까 줬어. 에이 암만 밖에서 100점이면 뭐랴. 집에서 빵점인디 빵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가. 그렇게 내가 놈하고도 말을 잘한다 할게. 놈하고는 그래도 우리 집 오면 나하고는 그렇게 말 안 해. 어째서 그렇게 안 하고. 싸우셨어요? 싸우도 안 해 우리는.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 싸우려고 하죠. 안 외로우세요? 응? 혼자서 일하시네. 혼자 이렇게 풀 품은 재미로 이렇게 해. 재미? 응. 영감이 나가 돌아댕길 때 나는 여기 고추밥부터 깨밥, 콩밥 다 메러 다닌단께. 여기는요 우리 영감이 하루도 안 빼놓고 다니는 복지회관인디 본인 말로는 엄청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하더라고. 10원짜리 아들 10원. 총무. 총무. 어 무슨 일 무슨 일을 하는데요? 5만원 다 하지. 화투도 칠 줄 모르는 양반이 동전 바꿔주느라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겠지? 모든 일에 다 하세요 다. 이분이 간여가 안 되면은 여기 안 돌아가. 바쁘시네요. 뭐 1인 8역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밥 풀매자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만 복지회관 공도 풀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뜯고 어? 이 참말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보수도 없는 이제 봉사활동 직장이지. 이제 우리 이제 운동실에 가서 이제 운동기구 같은 거 점검해보고 또 식당 운영을 엄마니 한가 식당 이제 영양사와 같이 타협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자판기 점검도 하고 또 이제 청소가 잘 됐는가 그런 것도 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회관 운영하는데 뭐
소리 장구 정리 같은 거 타고 그러지. 모든 걸 다 하세요. 집에 와서 아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여기 밖에 사는 일, 남자 하는 일은 뭐 밖에 아내 가서 뭐 그 특별한 이야기 할 것이 없지. 뭐 알아. 내가 밖에서 하는 일을 뭐 알아.